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스케이터즈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뭐냐면 신개념 원격 순수 컨텐츠. 시청자 여러분들의 트릭을 보고 이런 부분들을 고쳤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 평가 순수 지적 컨텐츠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타자로는 진주에 있는 문병선 스케이터가 지목이 되었습니다. 저랑 동갑이고요, 개인적으로 친하기도 해서 이렇게 첫 번째 타자로 지목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트릭인지 우선 먼저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바로 최근이죠. 8월 10일 날 올라왔고요. 밑에 불이 들어오는 되게 이쁜 스팟입니다. 스타일이 되게 좋죠? 랜딩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처음에 트루솔, 리와인드 아웃, 백슬라이드, 백사이드 백슬라이드, 타베이시드 2, 백사이드 백슬라이드. 제가 얘기할 부분은 좀 트루솔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트릭들은 제가 크게 얘기할 부분은 없고 트루솔의 그 회전 방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훈수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트루소울은 이 로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트루소울 투 리와인드 아웃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약간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스핀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리고 상체를 너무 빨리 돌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리와인드 아웃이 스케치하기도 했고 무거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선 이제 트루소울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트루 미주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트루미주는 어떻게 하는 트릭이죠? 자, 오른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쪽 이렇게 돌아가죠?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상체를 과도하게 돌리면 안 돼요. 이 정도. 상체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이 정도? 자,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트루미주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상체 회전을 딱 그 필요한 만큼만, 한 이 정도까지만 딱 돌리고 더 이상 돌리면 안 됩니다. 김을 위에 딱 올라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전을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트루소울도 사실 거의 트루미주의 그 상체 로테이션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트루소울이 물론 트루미주랑 다르게 이 블라인드 구간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서 순간적으로 렛츠가 안 보여요. 이런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 스핀이 좀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한 45도 정도? 한 45도 정도만 더 돌리면 돼요. 딱 어느 정도까지 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치세요. 상체를 여기까지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뛸 때는 상체를 여기까지만 친 다음에 열고 그 로테이션을 이렇게 이어서 이 전방향으로 스핀을 할 건지, 아니면 이걸 잡고 다시 리와인드를 할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로스오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이쯤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크로스오를 걸기 전에 뛰면서 이쪽을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뛰면서 여기서 시선을 너무 빨리 빼버리면 너무 미리 돌아가 버려요. 이렇게 미리 전투 미리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허리케인 탑스를 돌릴 때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트루소울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루소울은 사실 모든 그라인드가 대부분 마찬가지인데, 회전을 너무 미리부터 많이 쳐놓으면 안 돼요. 딱 그 상체를 필요한 만큼만 치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로테이션은 쳐놨던 그 상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놔두면 돼요. 문병선 스케이터가 지금 좀 고치면 좋은 부분들이 상체 미리 돌리지 않는 거. 지금 상체 로테이션이 너무 미리 시작돼요. 그리고 너무 과하게 스핀이 들어가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상체가 과하게 다친다는 거.
스핀이 이제 과하게 들어가는 걸 오버스핀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선 다른 이제 연계 동작으로 이어가기가 좀 힘들죠. 리와인드 아웃까지는 그래도 짬바로 잘 해주셨는데, 오버스핀이 들어갔기 때문에 레지 위에서 오래 못 버티고 금방 이렇게 떨어지게 되기도 하고, 이게 레일에서는 그래도 레일이 이 스케이트를 물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버스핀이 나도 뭐 조금 버틸 수는 있겠죠? 근데 레지에선 얄짤 없습니다. 이게 오버스핀이 나거나 로테이션이 정확하지 않으면은 레지 위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점만 좀 고쳐주시면은 굉장히 멋있는 트루소울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트루소울이 스핀을 미리 먹이는 게 이게 버릇이 들면 이게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교정하면 되냐면, 트루 미주부터 시작해서 트루 마키오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트루소울은 이렇게 왼발을 이렇게 몸 앞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의식을 해가지고 오버스핀이 나게 되거든요. 근데 트루 마키오의 경우에는 왼발을 이렇게 앞에까지 가져올 필요 없잖아요. 한 이 정도까지만 갖고 와도 트루 마키오가 돼요. 제 자세를 보시면 상체가 계속 이쪽으로 열려있죠? 이 상태로 트루 마키오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트루 마키오 안 가져와도 돼요, 상체. 그래서 이 오른발을 여기까지, 오른발을 붙이면서 로테이션을 이렇게 만드는 느낌, 이 느낌을 익히기 위해서 트루 마키오를 연습하시면 좋아요. 근데 리와인드 아웃을 할 것, 그리고 상체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딱 여기까지만 잡고 있는 것,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루마키오를 좀 연습하면은 이거 로테이션 오버나는 거를 좀 고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네, 이 정도 설명드리면은 어느 정도 아까 보였던 문제점들은 다 고쳐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훈수질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명선 스케이터 귀에서 지금 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트릭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스케이터즈 DM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조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